올해 어떤 분들은 올해 이제 설계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, 뭐 이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한번 보면 아마 요즘 나와 있는 문광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일을 한번 리뷰를 좀 해봐요. 그래서 문광부에서 그런 설명을 해서 한번 이 설명을 같이 보면 그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을 거의 다 끊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를 가지고 박물관을 잘 계획을 하고 또 그 앞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해양 조사와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. 즉 그 단계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보시면 그 노동과 또 산업에 대한 이런 박물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노동은 잘 보시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유산을 담는 박물관이고요. 제가 이제 유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독일에 가보면 크리에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칼 마크스가 태어난 도시인데 그 칼 마크스 생가에 가보면 농가에 가면 여기 노동에 관계되는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.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주로 그런 정신적인 게 많이 담겨져 있고 제가 그 과학기술정부 통신부에 공부를 했는데 아마 뮤지엄, 영어라고 하면 뮤지엄입니다. 그런 것들을 아마 제일 많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문체부일 것 같고요. 두 번째가 아마 과학기술정부일 겁니다. 이름은 화학관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 별로 좀 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요.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박물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.